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학부생 윤기웅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플루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실습 코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GitHub 코드는 실습 코드를 이제 담아놓을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클론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플루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플루터를 배우는 왜 좋은지, 왜 유망한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OS로 푸시샤를 2016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걸쳐서 이제 지원 계획을 이제 점차 늘려나가는 중이고요. 2019년 푸시샤 홈페이지 오픈을 했습니다. 네, 밑에 링크가 이 푸시샤 홈페이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플루터에 있는 공식 문서를 좀 발췌해 온 건데, 플루터는 한두 개의 플랫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웹 플랫폼을 위한 UI 툴킷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플랫폼에 윈도우, 맥, 그리고 푸시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즉, 푸시샤 OS가 앞으로 이제 사용되게 될 예정이므로 이제 플루터 개발자 또한 앞으로 수요가 더 늘고 이제 유망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플루터는 구글이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웹 앱을 만들기 위한 규칙이 제공되는 툴이고요. 플루트 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달트를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개발을 동시에 할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경험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이제 네이티브 앱은 이제 OS에 맞춰서 인터페이스가 재구성되지만, 플루터는 안드로이드, iOS 이런 그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구성되는 점이 있습니다. 플루터로 만든 앱이 푸시샤에서도 당연히 어떠한 수정 없이 구동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루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플루터 닥터라는 명령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플루터 공식 홈페이지고요. flutter.dev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여기에서 Get Started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환경에 맞는 것을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은 저는 맥으로 왔는데, 여기서 애플 실리콘, 그러니까 M1 칩을 쓴다고 하면은 이 라이센스를 얻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라라는 말이고요. 뭐 M1 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 실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인텔 칩이냐 애플 실리콘이냐에 따라서 본인에 맞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이 다운로드 받은 것을 여기서 이제 홈 도리에 디벨롭먼트 디렉토리에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디벨롭먼트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언집을 해주고, 언집을 하고 이제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본인이 플루터 SDK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설치했느냐라고 패스를 지정해 주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맨 뒤에 환경 변수를 추가해 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이건 일회성 패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ZRC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패스를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제 영구적으로 네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줬거든요. 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하면은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은 이제 그냥 일반 명령창에 플루터라고 클릭을 하면은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면은 여기까지 완성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플루터 닥터라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루터 닥터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 플루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 어떤 다른 툴이 필요한데, 그 툴이 잘 설치가 돼 있는지, 버전은 잘돼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플루터 닥터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체크 표시가 뜨지만, 이제 플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SDK가 잘 설치되어 있느냐, 그리고 안드로이드 툴체인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엑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루터가 이제 스위프트로 동기화가 되면서 이제 iOS 앱 빌드가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위한 엑스코드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웹페이지 제작에 위한 이제 크롬도 잘 실행이 되느냐,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잘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느냐 등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텔리제 같은 경우에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는 이제 다른 툴을 위해서 IntelliJ를 다른 걸 위해서 IntelliJ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좀 같이 잡히네요. 네. 하여튼 여기서 필수적으로 설치하셔야 되는 게 안드로이드 툴체인, 그리고 Xcode, 크롬, 그리고 VS 코드.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사용 가능한 시뮬레이터가 있느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마 처음 설치를 하시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볼 화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플루터 SDK 잘 설치했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잘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VS 코드랑 안드로이드 툴체인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를 얻어와야 된다라고 to resolve this run flutter doctor android license 네 이거를 실행을 해라라고까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거고요.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없다는 것은 이제 시뮬레이터를 아직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플루터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어떤 다른 플루터 닥터에서 요구하는 어떤 다른 툴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잘 여기 플루터 닥터에 나온 대로 설치해 주시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SWTT에 이제 다른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다른 좋은 교육 영상이 많으니까요. 그런 거 확인하시고 한번 설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세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제 강의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익스텐션에서 그 플루터를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이 익스텐션이 있는데 얘를 그냥 설치만 해주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플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것을 플루터 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시프트 커맨드 P를 누르면 되고요. 이거 눌러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리고 저는 데스크탑에 만들겠다. 그리고 얘는 이제 포스라는 디렉토리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루터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새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프로젝트 구성이 이제 나올 텐데요. 이제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생겼네요. 근데 여기 안드로이드랑 iOS라는 디렉토리가 각각 있죠. 네, 좀 느리네요. 네. 안드로이드랑 iOS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얘는 이제 플루터에서 작성한 것을 얘는 안드로이드를 빌드를 하기 위한 거 그리고 얘는 iOS로 빌드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생기고 이게 사실 이건 제작할 때는 별로 이제 신경 안 쓰시면 되고 이제 립이라는 이제 디렉토리에서 이제 다이 달트 파일을 이제 구성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pubspec.yaml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라이브러리의 디펜던시를 이제 설정할 때 여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좀 이따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에 대한 것을 좀 여기서 진행을 할때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flutter material.dart라는 게 임포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flutter라는 페이지가 state list widget 그리고 state full widget 그러니까 state list widget은 이제 정적인 페이지를 구성할 때 그리고 스테이트 풀 위젯은 동적인 이미지를 구성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제 스테이트 풀 위젯도 사실 이제 보여드리려고 사실 영상을 찍어놓긴 했었는데 이게 영상 길이가 거의 한 시간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짧은 동영상에 스테이트 풀 위젯을 보여드리기까지 힘들 것 같고 스테이트 리스 위젯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점 닿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네가 플루터에서 이제 제작을 해놓는데 저는 이제 메인 빼고 이제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테이트 잠시만요. 스테이트 리스 위젯에서 my app 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젯 빌드라는 게 있는데 이 위젯이 빌드되면서 앱 페이지가 이제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material 앱을 이용을 해서 이건 이제 어플의 이름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포스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홈이라는 것에서 이제 grade라는 페이지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준 겁니다. 네, 지금 grade라는 페이지가 아직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또 state list 하나를 grade라는 이제 states widget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build라는 widget이 있죠.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스캡폴드라는 걸 쓸 건데, 이제 스캡폴드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기본적인 앱의 구성, 앱 바가 있고 바디가 있고 이제 그 밑에 메뉴 바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을 네, 진행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colors.amber 한 70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주고 타이틀 잠시만요. 스케이트보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전체의 색깔을 이제 앰버 700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앱 바를 통해서 잠깐만 액션을 좀 지워놓고 타이틀, 그러니까 앱 바의 타이틀은 뭘로 하겠느냐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포스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colors.amber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타이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금 생성한 그 포스를 가운데에 두겠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start io에서 시뮬레이터 지금 여기 밑에를 눌러서 start io에서 시뮬레이터를 켜주고 네, 저는 지금 이게 켜져 있는 상태로 지금 수동으로 켜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수동으로 이미 켜져 있어가지고 제가 수동으로 다시 한번 켜봤고요. 네, 켜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켜지면은 여기 실행 및 디버그에서 그냥 실행 및 디버그를 눌러주면은 어플이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네, 이제 빌드가 되고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게 최초 빌드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플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 리로드, 그러니까 핫픽스 아니면 핫 리로드를 지원을 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이게 빌드가 된 다음에 이 디버그가 된 상태로 코드를 고친 다음에 그냥 코드 저장만 누르면 그 변경 사항이 바로 시뮬레이터에 이제 반영이 돼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이 긴 디버그 시간을 코드 한 줄 고칠 때마다 계속 이제 보면서 반영을 했어야 됐을 텐데 이제 핫 리로드, 핫 픽스 기능이 이제 생겨서 되게 편하게 어플의 변경 사항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러닝 엑스코드 빌드라고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루터를 이제 엑스코드를 통해서 이제 스위프트랑 동기화를 시켜서 이제 iOS 어플을 빌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잠시만요.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뮬레이터에서도 여기 이제 피처에 보면은 어떤 이 로케이션을 지금 여기 쿠퍼티노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구글 본사로 지금 이게 GPS가 잡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시티도 바꿀 수 있고 뭐 되게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거나 하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다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한 동안 이제 이렇게 앱이 잘 빌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디버그라는 어떤 띠가 있거든요. 이 디버그 페이 이거를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false로 두면은 여기서 이제 저는 그냥 저장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게 보시면 이제 앱바랑 바디 사이에 이런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음영 처리가 보기 싫으니까 없애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음영 처리도 없어졌죠. 네, 그러면 이제 앱 바랑 바디의 구분이 좀 이제 불명확해지는데 이제 바디에서 이제 제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디에서 저는 패딩, 이게 패딩이 이제 앱의 어떤 그 위치나 어떤 크기를 조정하는 건데 여기서 이 패딩 속성을 불러와서 as insert. 저는 from ltrb를 해서 이제 이게 저는 미리 좀 이제 생성해 놓은 어떤 그건데 이제 좌우 그리고 위 아래로 이제 좀 이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 할 것을 앞으로 설정할 콘텐츠를 설정할 수 있어요. 30.0, 40.0, 0.0, 0.0, 0.0 이렇게 해서 네. 왜 오류가 날까요? 패딩 바디에서 패딩을 불러와서 패딩에서 여기에서
edge insert 여기서 점을 붙여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세로로 이제 이 컨텐츠들을 진행하겠다 해서 이제 컬럼 내부에서 크로스, 이거는 이제 컬럼이지만 이제 로우로는 이제 센터로 두겠다. 그래서 크로스 액시스 얼라인먼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타트를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액시스 얼라인먼트까지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차일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세로로 어떤 것을 넣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컬럼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컬럼 내부에서도 센터 중간에 이제 진행 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그래서 이 센터에서도 차일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클러 아바타. 이게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셋 이미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미지를 불러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여기 왼쪽에 보면은 그냥 이미지라는 디렉토리가 없죠. 근데 이거를 여기 force라는 거에 그이 여기 이미지 이제 제가 쓸 거를 여기에 쓸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좀 대충 담아봤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미지가 있죠. 여기서 이미지에서 제가 쓰고 싶은 어떤 그 캐릭터 그런 이미지들을 쓸수 있게 제가 뭐 가져와 본 겁니다. 네,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되게 여러 개 가져왔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pubstack.yaml 쪽에 가서 이제 이 이미지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제 주석 처리를 풀어주고 여기에서 내가 이 이미지 img 이미지에 있는 모든 그림 파일들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S, 커맨드 S를 눌러줘서 하면은 flutter pub get이라는 명령어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를 이제 쓸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제 set 이미지로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미지에 어떤 거를 불러올 거냐면 네. 로고 심플.png 라는 것을 불러와 볼게요. 저는 귀찮으니까 얘를 아예 복사를 해버리고 어셋 이미지의 경로에 이미지 밑에 얘를 불러오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레디우스는 이제 60으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캐릭터가 지금 잘 불러와진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아까 했던 그 포스도 이제 잘 불러와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센터를 나와서 이제 밑에 이제 또 뭔가를 좀 네, 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네, 하이트는 60.0으로 주고 컬러는 그레이 850 정도로 줘 볼게요. 그리고 네, 두꺼움 같은 경우는 0.5 정도 한번 줘 보고 여기서 end ident는 30.0으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또 저장을 눌러서 보면 이런 디바이더가 잘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뭐 이런 thickness나 이런 end ident는 그냥 숫자를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디바이더 밑에다가 이제 이 캐릭터를 소개하는 뭐 어떤 그런 걸 적어볼게요. 그래서 텍스트에 저는 이제 네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서 이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텍스트 스타일은 이제 뭐 백그라운드 컬러 하지 말고 컬러는 컬러스 이 텍스트의 컬러는 컬러스 점 화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팅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로 주어 보고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의 네임이라는 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간격을 주기 위해 사이즈드 박스를 선택을 해서 하이트는 한 10.0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 네임과 사이즈 네임 밑에 사이즈드 박스 그냥 빈 박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이제 다시 텍스트로 이제 포스라는 이 캐릭터의 이름 뭐 한글도 지원하거든요. 꼬부기라고 해볼게요. 네, 꼬부기라는 게 설정되는데 얘를 이제 한번 스타일을 좀 바꿔볼게요. 스타일로 텍스트 스타일로 해서 컬러는 그래서 화이트로 주고 또 매팅 스페이스는 또 2.0으로 주고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28로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네. 이거는 이제 볼드 채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꼬부기가 이제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좀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사이즈드 박스를 통해서 하이트는 30, 이번엔 좀 많이 띄워볼게요. 30.0으로 띄워보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텍스트를 또 불러와서 이제는 비슷하니까 여기에서 뭐 꼬부기의 파워 레벨 이 꼬부기의 파워는 이제 또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해서 여기에서 컬러스 점 위에 거 좀 복사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줘보고 이제 매팅 스페이스도 2.0으로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네, 이렇게 잘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고 이제 또 사이즈드 박스를 통해서 또 여기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또 30에 그걸 또 간격을 주고 이번에는 컬럼이 아니라 로 그러니까 열 그러니까 열이 아니라 행별로 지정을 해주겠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번엔 로우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로우를 이제 설정을 해서 또 여기서 children 여기 보면 이제 아이콘을 좀 불러올게요. 아이콘에 아이콘스 점 체크 서큘러 아웃라인이라는 아이콘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네, 이거 한번 불러와 보면 이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아이콘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또 사이즈드 박스 얘를 또 간격을 두기 위해서 사이즈드 박스를 이번에는 하이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로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줘야 되고요. 이번엔 한 10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콘 옆에 10이라는 게 됐고 여기서 텍스트에서 다투 어떤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한번 적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에 텍스트 스타일에 폰트 사이즈를 뭐 얘는 16.0까지 한번 줘보고 레팅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번에 1.0을 한번 줘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 설정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네. 네, 이 정도가 이제 어떤 캐릭터 페이지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서 뭔가 조금 뭔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컬럼 밑에 로우가 지금 생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까지 해서 얘를 한 번 더 복사를 붙여넣기 하고 또 복사를 붙여넣기 하고 해서 여기에 원하는 문구를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캐릭터 페이지를 네, 저희가 생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앱 제작 실습 한번 해봤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iOS로 이제 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OS 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프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iOS 페이지에서 이제 iOS 빌드 자체가 이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iOS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어떤 엑스코드 프로그램을 이제 열어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iOS 계정을 이제 입력을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아이패드랑 지금 유선으로 연결된 상태거든요, 제 맥북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지금 네, 그 어플 화면에 그러니까 어플이 그대로 그 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빌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이번에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앱 빌드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처음 킨 건데 오픈을 해서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코드를 좀 불러올게요. 이거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방금 작성한 이제 코드인데 이거 그대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에뮬레이터를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요. 에뮬레이터 실행된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서 이제 에뮬레이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아, 사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오픈 iOS 시뮬레이터에서 iOS 앱 빌드 할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저희가 제작한 어플이 네, 잘 보이는 것을 안드로이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습 다 마쳐보았고, 이제 밑에 GitHub 코드는 이제 저희가 2022학년도 이제 1학기 소프트콘에 이제 출품되어 있는 제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플루터로 이제 조금 실습한 것보다 훨씬 조금 컴플리케이트한 어플을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GitHub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방문하셔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은 거기에 있는 이 제작자 제 이메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네, 강의 영상 마치겠습니다.